비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요소를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다 공부를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복습을 좀더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페이지 뷰에 메시지라고 하는 펑션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뷰에 메시지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넣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라고 해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여기다 테스트. This is the message 해서 메시지 이렇게 넣었어요. 메시지 펑션을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HTML은 페이지 디렉토리에 소속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펑션은 페이지 뷰에 뭔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메시지가 여기 있어야지 딴 데서 만든단 말이에요. 해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느냐니까 이렇게 되죠. This is the message. Hello from the view. 그죠? 그 과정까지는 간단하죠. 이해되시죠? 자, 요걸 조금 올려놓고 요거는 조금 내릴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이번에는 뭐 그대로 이렇게 요렇게 이걸 그냥 그대로 IX 환경에서도 출력하더라도 결과는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This is message hello from the view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test HTML이라고 하는 이게 없다, 이게 없고 그리고 여기 페이지 컨트롤러에 테스트라고 하는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IS 환경에서만 이렇게 표현해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 HTML이라는 파일이 없어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처음에 세이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세이프라고 하는 것은 보안 모듈입니다. 기본적으로 HTML은 이 피닉스에서는 보안 시스템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해킹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이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라고 하는 아톰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I came from 다음에 add message로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지금 당장은 딱히 의미가 없겠군요.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죠. 요거 한번 해볼까요? 바꿔서 어디 갔나요? 테스트 HTML 요렇게 메시지 펑션을 호출하는 것은 얘는 2부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앱 메시지는 없죠. 앱 메시지는 가져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왕창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앱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피닉스. 그 전에 페이지 뷰 리컴파일하고 페이지 뷰에 있는 것을 리컴파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라이브 뷰를 올려놨으니까 자동으로 리컴파일은 돼요. 자동으로 리컴파일은 되니까 상관이 없고 요 내용을 넣어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넣으면은 메시지 해서 넣어 주는 겁니다. 억지로 메시지를 억지로 넣어 주니까 지금 보시니까 보시면 I came from Azines 어디 있나요? 페이지 뷰 테스트 HTML에 I came from Azines에서 이 메시지가 사라져 버렸네요. 됐습니다. 다시 넣어볼까요? 이번엔 보시면 I came from Azines에서 Azines has a 골뱅이. 그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준 겁니다. 메시지를 던져주니까 보시면 Hello Web의 페이지 뷰. 페이지 뷰 이게 이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뭐예요? 요 variable에 이런 값을 담아서 던져주는 겁니다. 던져줬을 때는 그 던져준 값을 호출해서 쓸 때는 at을 붙여서 at 메시지에서 플러스 볼 수가 있죠. 그 플러스 본게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지금 이 빨갛게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떠 있잖아요.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대응하는 값이 현재 여기에 페이지 뷰에 없기 때문이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 페이지에 메시지란 값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지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메시지 equal assign해서 at 이런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작할까요? 여전히 좀 깨져 있네요.
그죠? 보시면은 오류 메시지가 떠 있잖아요. At message not available in EX template 있죠. 그죠? 이게 available 하지 않단 말입니다. 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테스트 HTML 여기서 볼 수 있도록 그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테스트 HTML에 있는 이 페이지와 페이지 뷰는 사실상 하나의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의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variable를 쉽게 거기서도 페이지 뷰에 있는 variable를 템플릿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법 찾아보셨나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일단 뷰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건 누가 전달하나요? 컨트롤러가 전달하잖아요. 페이지 컨트롤러의 테스트 액션에 전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여기다 두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메시지에서 메시지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렌더 펑션을 통해서 렌더를 펑션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그대로 어디로 가나요? 여기 테스트 HTML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보시면은 릴로드 하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이 전달된 겁니다. Assign has n.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흘러가는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렇게 데이터를 흘리는 방식이 바로 PhoenixView, Phoenix.view의 render. 그래서 PhoenixView의 render 펑션을 호출해서 거기다가 hello web page view. 이게 첫 번째 아규먼트. 그러니까 어디에요? 여기 레이아웃 앱 HTML에 여기 렌더 세 가지 있잖아요. 뷰 모듈, 뷰 템플릿, 어사인 세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뷰 모듈, 다음에 뷰 템플릿, 그리고 어사인입니다. 그죠? 근데 어사인을 이렇게 하면 동작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스크립트는 안 됩니다. 안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러 메시지가 나중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